그때는 어떤 게 있어요? 갑자기 떠났던 가족이 들어와 이 비둘기 같은 평화로운 내 집에 다시 복록이 솟구치죠. 이 생활의 스탠다드였던 내외지간이 갑자기 바람이 나. 그러니까 성주가 바람이 불면 뛰쳐나가도 반대로. 안녕하세요. 성주의 뜻은 가택의 신, 집을 지켜주는 신을 우리는 성주님이라고 하죠. 자, 성주 운이 들어올 때는 보통은 7수, 7, 17, 27, 37, 47, 57, 67, 7수로 나가는데 이미 앞에 6, 6이 들었을 가을, 음력 9월부터는 성주의 운이 넘나들어. 이 말은 모든 운은 그라데이션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 올해부터 대운이니까 음력으로 1월 1일 자로 잰 듯이 딱 끊어서 지금부터 대운이야 그러진 않아요. 운이라는 것은 그라데이션, 맞물려서 가는 수레바퀴 운명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기운은 6세 늦가을부터 찬바람이 불려고 할 때부터 성주가 움직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성주의 운이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나는 다 잘 돼.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는 양반가들이 성주굿을 했단 말이야, 따로. 자, 올해 7세야. 자, 성주 모셔야지. 이런 게 관례고 예절이었는데 현대사회에서 그런 걸 얘기하면 굿을 강요한 드러운 무당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알고는 있으라는 거. 선택은 우리 꽃님이 하는 거고. 자, 7세에 성주의 운이 막 들어와. 그때는 어떤 게 있어요? 갑자기 떠났던 가족이 들어와. 이 비둘기 같은 평화로운 내 집에 다시 복록이 솟구치죠. 그러니까 떠났던 식구도 귀국을 하고 뭐 싸워서 나갔던 식구도 들어오고 이거는 좋은 징조야. 근데 평소에 그렇게 좋게 지내다가 성주의 운이 들었을 때는 반대로 작용을 해. 우리 멀쩡한 대주, 멀쩡한 귀주, 굉장히 고지식하고 이 생활의 스탠다드였던 내외지간이 갑자기 바람이 나. 그러니까 성주가 바람이 불면 뛰쳐나가도 반대로. 또 집에 이렇게 들어오는 운도 있죠. 나갔던 가족이 들어온다고 했지. 근데 멀쩡한 식구들이 나가서 갑자기 애 17에 공부 뭐 전교 1, 2등 하던 애들도 나가서 껌 씻고 갑자기 가출하고 애가 삐딱선 타고 갑자기 우리 남편이 미친 짓을 하고. 근데 남자가 7이고 여자가 7이 아니었는데 와이프가 바람이 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성주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지, 그 반응이. 그래서 성주가 들어올 때는 옛날엔 흰시루를 찌고 성주 몫으로 곡식을 새로 다 쪄서 이게 이제 우리가 방앗간에서 쪄갖고 온다 그러잖아, 핵곡식을. 그렇게 해서 올리기도 하고 떡을 쪄서 비손을 하죠. 그리고 성주 몫으로 꽃을 이렇게 이북은 우리 설법은 꽃을 이제 우리 대들보에다가 딱 봉인을 하기도 하고 거실에 안착을 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성주라는 신은 가택을 지켜주는 선한 신이고 인간의 길륜 화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좋은 선한 신인 건 분명하지만 성주가 뒤집어지고 바람이 불 때는 직격탄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인지를 정확히 하셔야 되고 내가 삼재에 성주 운도 들고 성주도 뜨고 거기에 내 배우자가 똑같이 삼재거나 아홉수거나 여러 가지 아픈 수전이 같이 맞물릴 때는 한 번 정도는 바람을 눌러주는 거 이거를 추천드리고 아이고 집에서 돈 안 드리고 하는 건 없나요? 그렇다면은 떡시루 정도 거실에다가 쪄서 그냥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 집안을 위해서 성주님 살펴주세요 하는 마음가짐이라도 갖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성주가 떴을 때에 집이 풍파가 일어나고
성주에 운이 들어왔을 때는 나갔던 자손들도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운기도 눈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꽃님들,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뜨겁게 살아서 이한 평생 한없이 원없이 즐겁게 사십시오. 사랑합니다.